저는 2019년도에 문풍지, 방충망 등의 에너지 절약 생활용품을 시작으로 현재는 여행용품이나 반려동물용품 등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하고 또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곧고 바르다는 기업의 뜻입니다. 또한 우직하고 정직한 이미지로서 바로바로 빠른 배송과 응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온라인 유통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사업부의 총 책임자 역할까지 맡았었어요. 그래서 관리와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직접 저의 브랜드를 만들고 저의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암막 뽁뽁이가 있는데요. 일반 뽁뽁이에 99.9% 자외선 차단 비닐을 덧대어서 만든 뽁뽁이입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비 절약과 함께 자외선 차단을 도와주고요.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절약을 해주고 평상시에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을 주는 사계절 내내 사용이 가능한 뽁뽁이입니다. 저희 바로는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품평을 통해 고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과의 즉각적이고 빠른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기업으로 바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상품을 직접 초이스하고 그 상품들을 직접 촬영을 하고 또 그 상품의 특 장점들을 설명해드리고 설치 방법, 사용 방법 등등의 상세 페이지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고 또 실제로 그 상품을 노출시켰을 때 믿고 구매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좋은 상품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유통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판매자들 간의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저희 상품의 특성상 생활용품 쪽은 특히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단가 맞추는 문제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질 좋은 상품으로 고객님들을 만족을 시키고 좋은 상품평과 피드백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품의 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좋은, 더 빠른 서비스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게 앞으로도 저의 목표입니다. 판판대로에서 이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도움을 받아서 해외 진출을 하고 싶습니다. 판로 개척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촬영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여러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외선 차단 암막 뽁뽁이와 우레탄 문풍지입니다. 추운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상품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